세 번째 트랙, 전통시장 찾은 박근혜입니다.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현풍시장을 찾았습니다. 셔츠에 긴 청치마, 운동화를 신은 편안한 차림, 특유의 올림머리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뭐 호박잎, 고구마 줄기, 국화빵 등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. 직접 재배한 거냐, 원산지가 어디냐 묻는 등 대화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. 저기 와서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연락을 했는데 네.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일도 많이 늦어졌어요. 추석 잠도 볼 겸 TK 지역에서 세 번째 공식 외부 행보입니다. 지난 13일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사저에서 만나기도 했는데요. 정치권에선 총선을 7개월 앞두고 TK 지역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역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